2022년 미국 헤리티지 옥션에서 이 신발이 처음으로 경매에 나오는데 93,750만 달러에 낙찰이 됩니다. 빈티지 슈즈 마니아이자 빈티지 슈즈 아카이브인 더 패스트를 운영하는 판매자는 2018년에 인터넷상에서 단돈 몇 달러에 이 신발을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신발을 모르는 누군가가 볼 때는 그냥 쓰레기일 뿐인데 누군가는 이 신발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영상에 아까 구독자분들이 채널 구독한 보람이 있다고 댓글 남겨주실 때 있는데 기분 좋습니다. 그런 댓글 보면 힘도 나고 대체적으로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다른 데서 좀 들을 수 없는 스토리텔링이나 비하인드에 관한 얘기했을 때 구독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할 얘기도 아마 그런 면에서 구독자분들이 좀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는 얘기일 텐데 나이키 초창기 위기 때 나이키를 구한 신발이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신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이키가 만들었지만 나이키라고 불리지 않은 신발. 나이키가 만든 유일한 나이키의 경쟁 신발. 나이키가 만든 나이키의 짝퉁 신발에 관한 얘기인데 나이키가 만든 신발 중 가장 희귀한 신발 중 하나로 평가받는 신발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이키의 공동 창업자인 필라이트의 저서인 슈독을 보면은 나이키가 초창기에 굉장한 위기에 빠졌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짧게 나오거든요. 1977년에 나이키가 미국 관세청으로부터 2,500만 달러라는 당시로는 굉장히 큰 금액의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그 청구서는 몇 년 전에 나이키가 해외에서 수입했던 나일론 러닝화에 관한 관세인데 당시의 세법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나오면은 안 되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잠깐 나이키가 적용받은 관세법을 보면 경쟁국에서 만든 유사 상품이 미국에서 판매가 되면 제조 원가의 20%를 관세로 하고 경쟁국에 유사 상품이 없고 미국 브랜드와 유사한 상품일 경우는 미국 브랜드를 할지라도 해외에서 만들어 온 상품은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유사 상품 판매가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 달러의 관세가 나왔던 거는 캐지 같은 브랜드들이 나일론 신발을 만든 후 그게 나이키의 신발과 유사하다고 선언을 하고 그 판매 가격들을 높게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이키 같은 경우는 캐지의 신발의 판매 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죠. 이게 당시 세법이 아니고 1920년대 세법으로 계산된 겁니다. 그 배후에는 컨버스나 캐지, 브룩스 같은 브랜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신발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미 의회에 로비를 해서 신생 업체인 나이키를 죽이려 했다는 게 나이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필라이트는 나이키가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고 표현을 한 건데 나이키도 미 의회에 로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생 회사인 나이키의 로비는 먹히지 않았고요. 고민하던 나이키가 1980년에 새로운 타겟층을 만들어냅니다. 중국의 의뢰에서 지금 보시는 이 신발을 만들어냈는데 더 원나인이라고 하는 신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이키의 오세아니아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왜냐? 나이키에서 만든 나이키의 짝퉁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키는 자신들이 적용받았던 세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 세법에 따르면은 경쟁국에서 유사한 신발을 만들었을 때는 제조 원가의 20%만 세금을 내게 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그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나이키의 짝퉁 신발 만들어서 역으로 수입, 미국 내에서 아주 싼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발이 우리의 경쟁 신발이라고 해서 세금을 2,500만 달러에서 900만 달러까지 낮추게 됩니다. 1980년대 이후에 나이키는 뭐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이키는 그 위기를 자신들이 만든 자신의 카피 신발로 극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더 원나인은 나이키를 위기에서 구한 신발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신발입니다. 구독자분들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2022년 미국 헤리티지 옥션에서 이 신발이 처음으로 경매에 붙여지는데 93,750만 달러에 낙찰이 됩니다. 빈티지 슈즈 마니아이자 빈티지 슈즈 아카이브인 더 패스트를 운영하는 판매자는 2018년에 인터넷상에서 단돈 몇 달러에 이 신발을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신발을 모르는 누군가가 볼 때는 그냥 쓰레기일 뿐인데 누군가는 이 신발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최근에 스니커신에 새로운 분들 많이 들어오면서 스니커신 자체는 분명 커졌습니다. 뭐 10년, 20년 경험한 세대들도 분명 있고 그리고 뭐 인터넷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관해서는 정보들이 어느 정도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매니아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정보들은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냐, 남들이 전혀 모르는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편 아니고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매니아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이 스니커신이 어차피 들어왔으면은 뭐 예쁜 신발 사서 신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신발을 조금 비싸게 파는 것도 역시 중요하고요. 하지만 어차피 들어왔으니까요. 이렇게 조금 한 발짝 더 들어오면은 훨씬 더 재미난 게 많습니다. 이 스니커신이라는 게, 이 문화 자체가.